네, 기본소득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바로 이 역사 쿠데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칭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진보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꺼내들었고, 항일무장 세력을 탄압한 간도특설대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선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역시 역사 쿠데타를 향한 포섭입니다.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 바로 김영석 관장 본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을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미주 이승만의 독립운동만을 계승하겠다는 건국론.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의 강제 점령이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김영석 관장인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김영석 관장이 몸담게 된 독립기념관은 김영석 관장이 말하는 바로 그 국적이 없다던 시기에 조선 독립을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3.1운동의 민중과 먼 타지에서 식민 통치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무장 항일 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리는 곳입니다. 유관순, 홍범도, 윤봉길, 김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한국 사회가 지난 70여 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반일종족주의에 근간한 극우적 역사관을 국가 정통성으로 세우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빼자고 주장하거나 헌법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라는 말을 빼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 앞에 더욱 진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기꺼이 항거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피땀 어린 성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되찾은 광복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